라식 라세처럼 레이저 시력 교정술을 받으면 안 된다는데 렌즈 삽입술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가격도 훨씬 비싸고 그냥 레이저 시력 교정술 받으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SM뱅크 검사 신윤호입니다. 시력 교정술을 받고 싶어 병원에 내원했는데 라섹, 라식, 스마일 라시처럼 레이저 시력 교정술이 아닌 렌즈 삽입술을 추천받았다면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막 두께가 평균보다 얇은 경우, 두 번째는 가막 두께는 평균이지만 초고도 근시나 고도 난시인 경우, 세 번째는 아벨리노 각막 이상증 등의 각막에 이상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안과에서 레이저 시력 교정술이 아닌 렌즈 삽입술을 추천받았는데, 렌즈 삽입술은 생각해 본 수술도 아니고 가격도 레이저 시력 교정술에 비해 훨씬 높아 그냥 레이저 시력 교정술을 받으면 안 되는 건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시력 교정술을 무리해서 받으면 위험한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이유는 각막 확장증 발생 위험입니다. 각막 확장증이란 라식, 라섹 등 레이저 시력 교정술 후 부작용으로 원추 각막증이 발생하는 것인데요. 각막 두께가 평균보다 얇거나 고도 근시, 고도 난시 등의 이유로 깎아야 하는 양이 많아 안전 기준에서 벗어나 너무 얇게 남겨둔 후 깎아내게 되면 각막이 불안정해지고 불안정해진 각막을 눈 속의 안압이 밀고 나오게 되는 질환입니다. 각막 확장증이 발생하게 되면 둥근 각막이 원뿔 모양으로 돌출되며 부정난시, 시력 저하, 각막 내부 혼탁, 눈부심, 이유 없는 눈물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각막 확장증 증상으로 인해 나빠진 시력은 재수술이나 안경을 써 교정하기 어렵습니다. 평균적인 각막 두께는 500에서 550마이크로미터이고 수술 후 남는 잔여 각막의 FDA 안전 승인 기준은 350마이크로미터인데요. SMB 안과에서는 안전한 수술과 부작용 최소화를 위하여 잔여 각막이 400마이크로미터 이상 남도록 기준을 잡아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유로는 각막 혼탁 위험입니다. 각막 혼탁이란 투명해야 하는 조직인 각막에 불투명한 부분이 생기거나 전체적으로 불투명해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초고도 근시, 초고도 난시 등의 이유로 각막을 많이 깎아 시력 교정을 하게 되면 각막을 많이 깎은 부위에 각막 혼탁의 부작용이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마지막 이유는 근시 퇴행입니다. 근시 퇴행은 수술 전만큼은 아니지만 정시로 교정한 시력에서 다시 어느 정도 시력이 떨어지는 부작용을 말하는데요. 레이저 시력 교정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지만 초고도 근시, 초고도 난시의 경우 발생 위험이 더 높아집니다. 마이너스 6디옵터부터 고도 근시라고 하며 마이너스 9디옵터부터 초도 근시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시력이 많이 나쁘거나 또는 시력은 많이 나쁘지 않지만 각막 두께가 평균보다 얇다면 각막을 깎는 레이저 시력 교정술은 부작용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렌즈 삽입술로 시력을 교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늘은 레이저 시력 교정술을 무리하게 받게 되면 생길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안녕!